다둘셋, 다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저 제10판 시민법 강의 제2회독 153페이지 3번에 허위 표시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허위표시라는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허위행위적 표시를 말한다. 즉, 표의자가 허위행위적 표시를 하면서 그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다.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채권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과 상의하여 부동산을 그자에게 매도한 것을 하고 실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가 그 예이다.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임의로 하고 채권인도와 주임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은 주택임대차 계약으로서는 통정의 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한다.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정의 표시라고 한다. 그리고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리켜 가장행위라고 한다. 2번의 요건, 양가 1번의 의사표시의 존재. 허위표시가 인정되려면 우선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유효한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있어서는 증서의 작성이나 등기, 154페이지, 등록과 같은 명백한 유형까지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것은 허위표시가 보통 제3자를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양가로 2번,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 허위표시가 되려면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즉, 의사표시의 의미에 대응하는 표의자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가 있는 한 의사표시는 법률적 효과, 그것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경제적 목적에서로 모순될지라도 그것이 곧 허위표시로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즉, 신탁 행위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양가로 기억, 통정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냐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 바, 제3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금융소비대차 약정서의 주체험자로서 서명례를 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당해 소비대차 계약의 주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대출 규정의 제한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라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행위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계속시키라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가로 니은혜. 대부분은 하나의 판결에서 위 기억의 법률을 판단한 뒤에 즉 사안에 있어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차주와 명의대여자의 이해관계의 일치 여부, 대출금의 실제 지급 여부니 직접 수령자, 대출처로 작성 과정에 있어서 명의대여자의 관여 정도, 대출의 실행이 명의대여자의 신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실제 차주와 담보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명의대여자에 대한 신용조사의 실시 여부 및 조사의 정도, 대출 원리금의
얀체에 따라 망이 대여자에게 채무의 독촉이 있었는지 여부니 그 독촉 시점 기타 망이 대여의 경위와 망이 대여자의 직업 신분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금융기관이 망이 대여자 사이에 당의 대출에 따르는 법률상 효과까지 실제 차주에게 귀속시키고 망이 대여자에게는 그 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으니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양가로 티급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에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적으로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의 명의로 대출관계 서류를 작성받은 경우에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그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 부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양가로 리을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자와 155페이지 합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혹은 명의신탁자 이외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격려한 것이라면 비록 그 가등기의 등기 원인은 매매 이해하고 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에 그와 같은 매매계약이 이야기 체결된 바 없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양가 3번에 표유자가 진위와 표유자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허위 표시는 이 점에서 비진 표시와 같고 착오가 다르다. 양가로 4번은 상대방과의 통정이 있을 것 허위 표시를 인정되려면 진위와 다른 의사 표시를 하는데 권하여 상대방과 통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라고 하죠. 여기 통정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유자가 진위하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그에 관한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과의 합의를 요하는 점에서 허위 표시는 비진위 표시와 구별된다. 양가로 보는 표유자의 동기 허위 표시는 보통 제3자를 속일 의도로 행하시나 그런 의도는 요건이 아니다. 양가로 보는 증명책임 허위 표시의 요건 가운데에서 표시의 존재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려면 표의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하나 나머지 요건들은 모두 의사 표시가 허위 표시라고 있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를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속하는 것이로서 가장 냉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춰 타당하다고 한다. 3번에 허위 표시와 구별을 하는 행위 1번에 발사 데모스트라시오 글루텐 표시 5표시 인사 표시의 자연적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이치하는 이해와 다르게 표시된 것을 가리켜 발사 데모스트라시오라고 한다. 이러한 발사 데모스트라시오의 경우는 표시의 의미가 당사자의 일치하는 이해대로 확정적으로 의사 표시는 일치한다. 따라서 그것은 허위 표시가 아니다. 양가로 보는 신탁행위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이전받은 권리를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경제적 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행사하게 하는 행위가 신탁행위다.
부동산의 양도 담보, 주식 물량 채권 양도가 비례이다. 이런 신탁행위는 허위 표시가 아니다. 신탁행위에 있어서는 권리, 150페이지. 이전하려는 진위가 있기 때문이다. 신탁행위인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명의신탁이 있다. 명의신탁은 대내적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을 수탁자가 보내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신탁, 명의신탁은 과거 판례에 의하여 확고한 제도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그 유효성에 관한 학설은 유효설, 특수이론 등으로 나눠져 있다. 최근에 와서는 명의신탁이 불법 목적으로 악용됨에 따라 이를 원칙적으로 무효화하는 특별법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부동산 실명법입니다. 그 YS정부 최대 업적 중 하나라는 부동산 실명법. 이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물권법에서 논한다. 양가로 3번의 허수아비 행위. 가장행위와 구별하여야 하는 것은 하나로 허수아비 행위가 있다. 여기서 허수아비라면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직접 행위를 할 수 없거나 또는 직접 행위하고 싶지 않은 자에 의하여 표면에 내세워진 자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가 제3자가 행한 법률행위는 허수아비 행위라고 한다. 허수아비 행위는 원칙적으로 가장행위가 아니다. 왜냐하면 법률 효과를 발생이 진정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4번은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약 이유하여 행한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해행위도 가장행위가 아니다. 거기에는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하고 있습니다. 조문 잠시 보겠습니다. 제108조 통정한 허위회사 표시, 허위표시 혹은 통정한 표시. 제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회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 제2항 전화회사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응하지 못한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